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곧은 길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권능과 진노로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도중에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도울 군대와 기병들을 왕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겸손하라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라. 어떤 사람이 브리스톨 고아원 원장인 조지 밀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고아원들을 고아원에 고아들이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철저하게 죽던 날 이후에 육신은 죽어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칭찬과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 거기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기도로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겸손할 때 그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BC 457년 서기관이요 그리고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한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께 이제 자신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곧은 길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하다 그 얘기죠. 자기가 재건하기 위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보니까 전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은 거죠. 여기서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서.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겸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겸손케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에게 징계하시면 우리는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미리 겸손한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한 것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 자의적인 겸손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의적인 겸손은 뭐예요?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비화 가정으로 의식적인 규정과 법규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타락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죠. 이게 뭐냐면 자의적인 겸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그 탈락자라든지 배교라든지 출애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자의적인 겸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라 자의적인 겸손. 골로새서 교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자의적인 겸손하다고 자신들이 그런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경배 드리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한 천사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겸손의 행위라고 이렇게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하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골로새 교회. 제도 교회들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일들을 사람들이 착실히 따르죠. 이러한 것들이 다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겸손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스스로 겸손하면 영의 만족을 얻습니다. 영의 만족. 내가 스스로 겸손하면 영적으로 만족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도울 군대와 기병을 왕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돌아와서 그걸 다 다시 일으키는데 방해하는 것을 자기가 얼마든지 왕에게 요구해서 병력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무찌르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얘기죠. 누구를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분의 힘을 얻고 대적해야만 어떻게 되나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이제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왕이. 왕은 뭐예요? 백성을 치리하는 거죠.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그 왕이 갖고 있는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죠. 겸손. 왜냐? 착각할 수가 있다고 얘기죠. 왕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주어졌다고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뭘 삼았냐 하면 그 왕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겸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은 과거에 겸손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한번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얻어맞은 경험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얻어맞아 본 적이 없는 징계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다시 벌어지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그러한 이제 양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환난, 공경, 위험, 피곤함, 박해, 수고, 애씀, 실족, 약한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으로부터 과거의 징계도 한번 받아봤고, 이제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주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항상 욥과 같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도 못 끊는 그리스도인인데 끊어진다고 얘기죠. 그리고 누구의 칭찬이나 자신의 이득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반대와 비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대적하게 되면 큰 상처를 입죠. 아니, 아내가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아내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또 남편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히 그런 걸 탁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 교만한 마음이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절대 주님께서는 그걸 꺼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바람을 일으켜서 죽정이를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신다 그 말씀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식의 또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존귀하게 되기 전에 앞서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 얘기죠. 또 그 겸손에는 뭐예요?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와 명예와 생명이 주어진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낮출 수가 없죠. 전혀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추면 주님께서 나중에 거꾸로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살고자 하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항상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낮은 자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왕관을 받아요. 크라운. 면류관을 받는다 그 얘기죠. 면류관을. 그 사람이. 천년왕국 때 어때요? 그 사람을 정말로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왕 같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고귀한 삶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라. 겸손하면 마음이 고요하다고 얘기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 갖고 막 화내고 막 흥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고 얘기죠. 그것은 기대하는 것도 없고 내게 해로운 일들이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내가 큰 해로움 당하지 않는다. 또 겸손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때와 내가 비난받고 실책받을 때 편안합니다. 아무리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또 내가 비난을 오히려 받아도 마음이 편안하다 얘기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어려울 때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 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어느 깊은 침묵의 바다와 같은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그러한 보금자리 같은 것이다. 겸손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죠. 내가 어렵고 그렇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하고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어때요?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 아니죠. 아, 나 겸손하니까 내가 쪼그라들고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런 것은 봐도 이 겸손은 기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려면 어때요?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으면 뭐 반드시 무릎이 아픈데 무릎 꿇어지 그런 사람도 무릎을 꿇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매달리라고 얘기죠. 주님께 매달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해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고 그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련과 핍박은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더 발싹 달라붙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냥 거짓으로 형식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런 게 없어요. 어려워도 그냥 어려우면 어떻게 시리에 빠져버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우면 바짝 주님께 달라붙게 돼 있어요. 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됐어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되셨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거기 40년을 뺑뺑이 돌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겸손화가 될 때까지 거기서 돌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고 온갖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이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안 되겠다. 지금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40일이 다 되도록 이게 지금 어떻게 소식깜깜인데 안 되겠다. 우리가 뭘 만들자 해서 금을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말이죠. 마시고 뛰고 놀고 말이죠. 난리를 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성별한다고. 슈퍼 성별주의자들. 똑같아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나간 사람 맨날 성별한다고 나가는 것이.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더러운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자신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악으로부터 성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미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금송아지 보고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마귀가 그 입을 놀리고 그 마음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스스로 낮추시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라. 대단하죠. 디엘 무디가 보나르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아래 자란 만큼 그 은혜 아래서 자기가 성장한 만큼 주님을 높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높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점점 작게 평가를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마치 떠오르는 태양 앞에 자신을 죽이는 새별처럼 새벽별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무조건 너 잘한다 잘한다 죄를 지어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우월감을 갖겠죠. 우월감을. 그리고 교만이 생기게 되어서 남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우습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자신만 선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아무런 일을, 잘못된 일을 해도 부모가 잘한다 잘한다 했으니까 그게 잘한 걸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그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인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적하는, 딱 누가 그 사람을 지적하냐, 형제여 자매여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거짓말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가식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제가 여기 몇 사람들 그 해당자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불러서, 별도로 불러서도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3, 4개월 전서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같이 안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저한테도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저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 얼굴이 이상하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짓말. 아니 뭐 마스크 써서 그런가 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전혀 이상,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영적으로 제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그 말을 다른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을 볼 수 없잖아요. 믿어야죠.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겸손하고 자신은 진리를 많이 안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요. 욥도 어떻습니까? 자신은 계속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 과거에는 주님에 대해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제 욥이 알았구나. 욥이 나쁜 짓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뭐 그 선을 베풀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 한가운데 무엇인가 틀어박혀 있는 자기의, 나는 이러니까 의이다, 나는 죄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한다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복을 두 배나 받은 것이에요. 죽은 자네 열 명이 다 부활했어요. 모두가 주님께서 더 크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겸손한 자와 친하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들, 성경 내용을 비웃는 학자들, 사제들, 성경 교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들을 조롱하시며 심지어 그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헛소리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헛소리한 결과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이는 자는 벌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초래되는 낮은 신분 상태로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신분이 상승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나를 욕하고 말이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이루어질 때 어때요? 그것을 그 고통을 잘 이겨나가고 이랬을 때 겸손한 사람만이 그게 이루어지지 교만한 사람은 뭐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복음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유 나는 이제 안 되겠어. 난 이제 다른 방송 설교를 들어야겠어. 서울하고 교제하는 이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하면서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가 겸손하다면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조치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지역 각 지역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고 자신을 낮추면서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지역교회를 어떻게 하면 강성하게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해야죠. 바른 믿음을 갖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업하실 때 이러한 마음을, 사업 개인적인 일을 하실 때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면 어때요? 번성합니다. 사장이나 회장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막 멋대로 칼을 휘두르자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초리 치시는 거예요. 회초리 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그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뭐 특징이 있어요. 겸손. 물론 속으로 세상은 속까지 겸손한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해 일단.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마음까지 겸손하다. 마음이 겸손해요. 마음이. 겉으로만 내내 하고 이러고 다니고 인사하고 뭐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해. 마음은 뭐냐면 난 그런 사람인데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에서 무엇인가 내가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나를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망해요. 실망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고 뭐고 다 꺾어지는 것이에요. 왜?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학생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학생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일에서 잘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때요? 겸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겉으로만 이렇게 아는 것이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쳐오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역교회에서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보면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후두두두두 쓰러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딱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해답을 말이죠. 주님의 영을 받아서 수차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바람에 날려가지 마라. 어렵잖아요. 참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많은 참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참음과 이걸로 이룩해 놓은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 한순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뭐예요 그게. 성도는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기게 되죠. 그리고 가정주부는 행복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각자 그 특기를 갖든지 이 업무가 틀리면 그 업무에서 잘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하도록 낮추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프게 됩니다. 징계로 이어지게 되고 징계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겸손하여서 도우심을 여러분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고든 길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모든 자신과 그리고 모든 가정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관해서 고든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 벌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잘못했으니 주님 저희를 인도해달라고 지금 에스라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을 다른 곳에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섭섭하게 하고 노엽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겸손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은 꼭 사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에스라 8장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어렵게 되었고 그 성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자의적인 겸손 속에 살아감으로 또 우상을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간구드려서 모든 것을 강성하게 회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들로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